가보시기 바랍니다. 북파 2에서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? 네?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? I have 이런 거. 오케이,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? 그렇죠? 오케이, 그래서 내가 크레파스 하나 갖고 있다는 표현은? I have a crayon. I have a crayon. 어떻게 써요? C-R-A-Y-O-N. 그렇죠. I have a crayon. 오케이, 그래서 a cray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. 뭐라고 물으면 될까? Do you have crayon? 그렇게 물을 수도 있고. 근데 크레용, 그거는 그냥 이제 너 크레용 갖고 있니? 라고 묻는 건데, 대답에서 크레용 이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? What? 그렇죠. 그러니까 a crayon 이란 대답을 듣고 싶다면 What do you have? 그렇죠. 에? What do you have? 그렇죠. 뭘 갖고 있니? 크레용 갖고 있어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?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. 비동사. 그렇죠. you니까 뭐 you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 뭐예요? are. 그다음에 i니까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am. 그래서 여기 r가 어디 있죠? 여기 m이 어디 있죠? 오케이. 또 다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다시 알려 줘야 됩니까? 문장의 세 가지 종류는 뭐 세 가지가 있다? 비동사, 하다시, 양형식. 그 중에서 하다시. 하다시죠. 하다시. have의 뜻이 뭐예요? 가지다.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? do. do가 들어있는 거죠. 내가 만약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라고 했을까? I don't have a crayon. I don't have. 이렇겠죠. 그러니까 I don't have a crayon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. I have a crayon. 오케이. 이번엔 여러 개 갖고 있대요? I have crayon. I have crayons. 자, 그래서 얘하고 얘의 차이 좀 얘기해 주세요. 위에 거는 한 개. 네, 셀 수 있는데 하나니까 이걸 쓰는 거죠. 이게 무슨 뜻이에요? 그런 하나. 뜻이라 했어요. 하나. 됐습니까? 그러니까 여기에 S를 붙일 수 있어 없어? 있죠. 예? 아니, 없죠. 붙일 수가 없죠. 왜? 하나라고 했으니까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런데 여기는 어를 붙이면 안 되겠죠.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. 됐습니까? 이런 걸 보고 단수형, 한 개라 그래, 한 개. 이런 걸 보고 여럿형, 여럿의 모습, 여럿의 단어의 모습, 복수형이라고 합니다. 오케이. 이따 듣고 싶어. 뭐라고 부를까요? What do you have? 똑같죠. 뭘 갖고 있니? What do you have? I have crayons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. I have crayons. 계속해서 이번에는 공을 하나 갖고 있대요. I have a ball. I have a ball. ball은 어떻게 쓰죠? B-A-L-S. 그렇죠. 뭐 간단하죠. I have a ball. 오케이. I have a ball. 간단합니다.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balls. 그렇죠. 똑같죠. 다만 여럿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I have balls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. 나는 인형 하나를 갖고 있어. I have a doll. 그렇죠. I have a doll.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엔 어떤 문장이 나오겠어요? I have dolls. 그렇죠. I have dolls 하면 되겠죠. 오케이. 계속해서 하나를 갖고 있다는 표현과 여러 개를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할 때 영어에서 어떤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문장들이에요. 다음에는 자전거를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? I have a bike. 그렇죠. 어? 바이크라고 그러고 다음 문장은 자전거를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다음 문장은 뭐겠어요? I have bikes. 그렇죠. 어를 넣으면 안 돼요. 그땐 절대로. I have bikes. 오케이. 어가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요? 하나. 그렇죠. 영어로?
one. 그렇죠. one이니까 여기 있는 거 여럿이라고 이렇게 쓰면 절대로 얘하고 one하고 이거는 이거 붙인 거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. 반대로 여럿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어를 쓰면 이것도 또 틀린 거예요. 오케이. 그 다음에 문장에 나오지 않은 단어는 뭐 별 게 없는데 일단 뭐 한 두 개 정도 보이네요. 종이 있네. 종. Bell. 어떻게 쓰죠? B-E-L-L. 그렇죠. B-E-L-L. 그러면 난 종이 하나가 있으면 I have a bell 이렇게 있고 종이 여러 개 있으면 I have bells. 그렇죠. I have bells. 그 다음에 곰돌이 인형은 어떻게 쓰죠? I have a teddy bear. 그렇죠. Teddy bear 쓰는 방법은? T-E-D-D-Y-P-E-A-R. 그렇죠. 하나 있으면 뭐라 그러겠다? I have a teddy bear. 그렇죠. 여러 개 있으면? I have teddy bears. 그렇죠. 이런 것들을 간단한 거 배웠습니다. 오케이. 수고했습니다. 다 맞았네요. 오케이.